안녕 삐삐 친구들, 오늘은 개구리 모양으로 해서 지갑을 만들었는데 엄청 귀엽죠? 조금 개구리 같진 않고 약간 몬스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신발끈을 이용해서 붙여줬는데 이렇게 해주면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목에다 걸고 다닐 수도 있고 옆에 이렇게 옆으로도 걸 수 있어요. 엄청 요긴하게 잘 쓸 수 있어요. 삐삐 친구들도 한번 같이 해보는데 이렇게 뚜껑을 딱 열면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찍찍이를 붙여줬어요. 속안에는 웃는 얼굴이네. 이렇게 해주면 속이 너무 넓어서 물티슈도 넣을 수 있고 카드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엄청 넓어요.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담아놓고 가서 아빠 나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예끼 자, 한번 삐삐 친구들도 같이 재미나게 만들어 볼까요? 한번 도전해봐요. 뿅. 삐삐 친구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A4용지 한 장이 있으면 A4용지보다 약간 두꺼운 색지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지 오래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절반을 이렇게 접어줄게요. 절반 접어서 절반을 이렇게 접어줄게요. 절반을 접은 다음에 이 절반 접은 거에 반만 사용할 거예요. 반만 사용할게요. 그래서 가위로 잘랐어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걸 접어줄 건데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놓고 어느 정도 사이즈로 접냐면 이 사이즈가 거의 3분의 1보다 조금 더 크게 3분의 1보다 조금 더 크게 한 10cm 정도 될 수 있게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대충 3분의 1보다 조금 더 크게 접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이만큼 이렇게 접어줬어요. 이만큼 남았죠? 이렇게 이만큼보다 조금 더 작게 남게 이렇게 해서 이게 뚜껑 부분이 될 건데 뚜껑 부분을 접어줄 때 이걸 그냥 이렇게 여기 선에 맞춰서 끝까지 접지 말고 한 2cm 정도 남겨놓고 이만큼 남겨놓은 상태에서 접어줄 거예요. 한 이 정도 2cm 남겨놓고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었어요. 그러면 뚜껑 열었을 때 여기 한 2cm 정도 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 덮었어요. 여기까지 잘했나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펴줄게요. 펴서 여기 있는 부분을 남겨놓고 여기에 위아래 부분을 잘라줄 건데 한 1cm 정도 되게 잘라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이 정도 간격이 되게 여기를 이렇게 쭉 잘라줄 거예요. 이 정도. 여기도 이렇게 쭉 이 정도 잘라줄 거예요. 여기까지 쭉. 한 1cm 정도 잘라주면 돼요. 가위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랐어요. 짠! 자르고 나면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가 남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거를 그냥 위로 올려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올려서 이렇게 눌러서 접어줄게요.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고 이 두 부분을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그리고 여기 끝부분에 삐져나온 부분을 살짝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럼 벌써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삐삐 누나는 여기에 이렇게 얼굴 부분을 그려줄 거니까 여기 이렇게 남은 부분을 보고 이걸 펴보세요. 이렇게 핀 다음에 뒤로 뒤에 여기 잘라놓은 선 여기 요 접혀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이렇게 뒤로 넘겨서 반대로 이렇게 한번 접어줘요. 눌러서 다시 이렇게 핀 상태에서 이렇게 두 겹 겹쳐있는 부분 여기 선에 맞춰서 뒤로 이렇게 넘겨줘요. 그럼 이렇게 계단 모양처럼 생겼죠?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보고 아 여기가 이렇게 선이구나 선 표시해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있는 부분까지 중간에 눈이 될 부분만 빼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줄게요. 잘라준 다음에 이 뒷부분은 뒤로 넘길 거예요. 이렇게 넘겨줄 거야. 넘겨주고 이 나머지 두 부분에다가 눈을 표시해 줄 거예요. 눈은 귀엽게 둥글하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둥글하게 잘라주자. 졸린 눈, 개구리 막눈이 이렇게 동글게.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넘겨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부분은 풀칠해 줄게요. 이 동그란 부분만 풀칠해 줄 거예요. 여기 두 부분만 이렇게 양쪽에만 풀칠을 해줄게요. 이렇게 이 두 부분만 풀칠을 해줄게요. 풀칠을 해주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이렇게 뒤로 넘길 거예요. 뒤로 넘기는데 여기 요렇게 사이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벌려지잖아요. 여기다가 집에 안 쓰는 신발끈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삐삐는 안 쓰는 신발끈 요 빨간색이 있는데 요 빨간색을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집어 넣어줄게요. 이렇게 집어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나머지 이 부분을 딱 이렇게 한 다음에 고정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로 고정이 되게 여기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짜라랑. 그럼 이렇게 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신발끈을 내 목 길이에 맞춰서 내 키 길이에 맞춰서 묶어주면 돼요. 끝에를 살짝 묶어주면 리본 모양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해서 묶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끈으로 해놓으면 내가 목에다 둘 수 있고 옆으로 가방처럼 멜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단단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모양을 예쁘게 꾸며주면 될 건데 이렇게 사각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둥글게 만들어 줄게요. 개구리 얼굴 그려줄게요. 개구리는 눈이 커요. 눈이 커.
삐삐 친구들 다 그렸는데 너무 웃기지야? 내 마음을 받아줘 싫어, 내 마음을 받아줘 싫어, 이런 거 같죠? 여기다가 이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여기다가 찍찍이 테이프를 붙여줄 건데 찍찍이를 웃는 모양으로 잘라줄게요. 이 친구들 한번 열어볼게요. 얘도 열면 짠! 웃는 아이고요. 웃는 돼지가 뭐 들어있네. 여기도 열어볼까요? 뿅! 와, 귀여운 돼지네 얘는. 이 친구들 얼굴은 좀 엽기스럽긴 한데 같이 한번 도전해봐요.